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부제목입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내용으로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1시간 강의를 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주식이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죠. 소위 이제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요, 코스피 200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우량주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제 철학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2년 8월 1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지난주에는요, 지난주는 며칠이냐면요, 8월 3일 수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사실 지나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나간 차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꾸준하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방송을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하게요. 지난주 3일이 수요일이었단 말이죠. 8월 3일 수요일. 그리고 4일이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5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요. 월요일, 어제, 그제 장이 열린 날은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10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 끝나고, 그죠? 실장중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종목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그런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목금, 그리고 월, 화, 수, 오늘까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요. 되도록이면 이제 아침 9시부터 대개는 이제 10시까지가 될 거래량이 활발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요, 이후로는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난 1시부터 1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 끝날 때 끝나기 직전에 15시 20분 이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나이퍼 매매라고 그래서 3714 매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아침에 어떤 종목이요 딱 들어오면요, 우선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재무제표 장부라고 그러죠. 제가 늘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 그리고 부채 비율 150% 이하의 유보율 1000% 이상, 그리고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의 유등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두 배수 이상 많아야 되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많아야 여러분들이 실장중에 분봉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이제 단타라고 그러죠. 자, 그러고 나서요, BPS입니다. BPS 대비 2배 이하가 되겠죠. PBR로 따지면 BPS 대비 지금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의 2배 이하의 종목으로 어떤 식의 매매를 하는지, 오늘은 멋집니다. 그래서 바탕화면도 제가 바꿔갖고 왔어요. 자, LED주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내용으로 방송 갑니다.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적 변동성, 동적 변동성이 있는데, 동적 변동성이 우리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고요. 사실 정적 변동성은 매도 포인트가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동적 변동성은 코스피 200 종목 기준으로 해서 3%가 올라가게 되면 2014년 9월 1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을 뺀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은요, 코스피 200을 뺀 종목을 이야기하겠죠. 이 종목이 6%가 나타나
하면 그 이야기죠. 그죠? 실제적으로요, 이 부분 내에서는요, 실제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매도는 어느 지점에 별들에게 물어봐.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로, 총 개수로 따지면요, 총 개수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일반 코스피 종목이 728개가 되겠고요. 코스닥이 1,502개 종목입니다. 이걸 더하면요. 이걸 더하면 총 얼마가 되냐면요. 2,230개 종목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지난 8월 3일 이후 오늘 8월 10일 수요일까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직접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예.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인터벌 없이 갑니다. LADJO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LADJO. 예, 성경에 나오는 거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LADJO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8월 3일은요, 이쪽에 보면요, 8월 3일은 지난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8월 3일, 예, 그래요. 오늘은요, 인터벌 없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크게 진행되게 되면, 화면이 크게 나오게 되면요, 밑에 하단에 성명석에 나는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사라질 겁니다. 자,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8월 3일, 예, 8월 3일. 이쪽에서 보이시면요. 여기 녹색 화살표.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하러 이제 점심 때요. 사실 이제 올라옵니다. 예, 올라옵니다. 서울을. 그래서 이 8월 3일이 아닌 8월 2일 날. 그죠? 이거는 8월 2일 화요일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예, 분봉 캔들을 보면요. 달자 죽어 있죠. 그죠? 거리랑도 죽어 있고 캔들도 예, 죽어 있는 거죠. 예, 멈춰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8월 3일, 예,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 시작 전 20초 전, 뭐 10초 전, 5, 4, 3, 2, 1, 두근두근 빵, 그러면요. 어쨌든 분봉을 딱 보게 되면요. 이런 그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요. 여기 노란색 부분, 예, 노란색 부분, 잘 안 보이시죠? 자, 노란색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일단 물을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요. 예, 이 부분을, 자, 물을 뺀 겁니다. 자, 샥, 물을 뺀 거예요. 자,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노란색 선. 이 선이 이 캔들로 볼 때, 이 캔들, 이 막대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 시가, 예, 시작가로 볼 때, 시작가로 볼 때, 이 노란색 선이 바로 여러분들 3.5가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3.5%가 발생되면 이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면서, 예,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매수 신호 발생. 그래서 띵동 그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예, 검색기. 우리가 이제 조건 검색식에서 요게 이제 해당하는 예, 검색식을 만들어서 예,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예, 우리가 그걸 조건 검색식이라고 그래요. 자, 조건 검색기에서 일단 매수 신호 발생하면은요, 일단은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다가 꺾어진 겁니다. 올라가다가 이거는요 꺾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 분봉으로 넘어가면서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음봉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게 없더라면요 음봉으로 발생했던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추가 매수. 이 부분 동그라미 친 이 두 개 부분이 매수가 되겠죠. 그러고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 위로 갖다 부딪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VI 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저는 VI 발동이라고 안 하고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뭐냐? 동적 변동성이에요. 동적 변동성 이후에 정적 변동성이 나오면 매도를 할 준비를 하겠죠. 스탠바이. 오케이. 다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보이는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가 0%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 이 라인이 여기가 7%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10%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전날에 여기 시가고, 전날에 시가고요. 예, 다시 한번. 전날에 시가 0%에.
그리고 여기가 7% 나눈 3.5%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10%겠죠. 그랬어요. 8월 2일 날은 별일 없다가요. 8월 3일에 지금 이 위치가 발생이 되면 이 위치에서 매수 신호 발생이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가 기다렸더니 쭉 치고 올라가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자 2015년 예, 6월 15일 날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면서 하향 상향 조정되면서 예, 이렇게 이제 변동성 지표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VI 발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적 VI, 그다음에 동적 VI.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적 VI 발동되고 매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 정적 변동성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죠? 여기가 이제 2분간 거래 정지입니다. 2분간 거래 정지 단일가 매매 이후에 갑자기 훅 떠버리죠. 그죠? 붕 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갭이라고 그럽니다. 예, 갭이 발생되면서 잠깐 밀렸다가 쭉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별이 뜹니다. 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매도.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매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연 몇 퍼센트일까? 즉, 여기 이제 노란색 선, 즉, 동적 변동성이 발생된 이후, 즉, 기준은 코스피 200 기준인데, 그죠? 코스피 200 기준에 3% 통과한 3.5% 신호 나올 때 매수 신호 발생하고요. 두 번째 매수 신호 발생이 되면서, 그러니까 녹색 화살표, 즉 3.5 통과 되면서 VI 발동 쳤고요. 갭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붕 주가가 떠오른 다음에, 그리고 별이 발생하자마자 우리는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를 하는데 여기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그러면 중요하죠. 여기가 14%가 되겠습니다. 14%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9시부터 9시 6분까지 즉 6분 동안에 내가 매수를 해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 14%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만 원 매수 시에 140만 원 매도가 되겠습니다. 수익이 그죠? 예, 그 말씀은 이제 잘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예, 음봉 밀리고 바로 치고 올라가서 그죠? 예. 처음에 이제 음봉으로 내렸다가 바로 이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올라갈 때 바로 별과 함께 이렇게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는 이것은 OR 밴드라고 합니다. OR 밴드 신호인데 이거는 과열 구간이고 이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피곤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를 실전을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제가 방송을 좀 하면서 가끔은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왜? 저도 개인 투자자거든요. 예.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 되게요. 전체적인 종목이 한 30-4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계속 빠졌죠.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 그랬느냐? 아니요. 전 세계 증시가 똑같이 그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나만 그래? 아니에요. 너도 그래? 쟤도 그래? 다 그래?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공부를 더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가끔 과격한 그런 언어,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방송에서 쓰이지 않는 증권 용어가 아닌 약간 변형된, 예, 그런 용어를 썼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2022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요, 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는데요. 지난 2년 전에도 한번 방송 정지를 당해서 제가 6개월간 좀 쉬었다가 다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요, 정말 얌전하게 착실히 저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죠? 예, 시작을 해서 좀 착실히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심의하시는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로 절대 정말 얌전하게 가끔 소리는 질러도 얌전하게 방송을 하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LG조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쪽 보실까요? 예, 8월 4일은요.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8월 4일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절대 종목은, 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측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 상단에 온라인 특강 참여 샵 377이 이게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예, 저기 종목 안 써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자, 종목을 제가 가져다가 이야기하면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노란색 선 보입니까? 자, 아침에 8월 4일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종목이 그냥 시작했어요. 저녁에 이러다가 갑자기 훅 버리랑 들어오면서 이렇게 녹색 화살표 나오고요. 이 노란색 선 보이죠? 닥터피시. 자, 이 부분, 노란색 선 보이시죠? 노란색 선. 자,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 부분, 여기까지,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수 신호 발생. 예, HTS에서요,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요, 우선 봐야 될 거, 자, 일단은 장부를, 즉, 재무제표를 딱 보는데요,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3초, 1, 2, 3, 그러니까 1, 2, 3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뭘 보셔야 되느냐, 바로 대조지 지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불, BPS,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하나, 둘, 셋, 오케이, 땡큐. 그러고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매수는 이때 매수가 되고, 똑같이 여기서 올라가서요,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VI 발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요. 자, 정적 따라서 변동성, 예, 변동성, 정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깨끗이 지우고 다시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얘를 무시해버리고 여기서부터, 예, 캔들 여기서부터 시가로부터 이 녹색 선 보이시죠? 그리고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거 시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캔들이 7% 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 그리면요, 이게 0%고요, 여기가 7%가 되겠고요, 점점점 여기가 3.5%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3.5가 발생하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매도는 정적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는, 예,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하는 별들에게 물어봐 해서 매도하시면 실제적으로는 한 7% 매도가 맞습니다. 뭐 재수 좋으면 14%도 주죠. 3714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물을 넣은 거와 물을 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고요.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홀딩 가능하기도, 실제적으로는요, 여기도 꽤 큰 겁니다. 예, 꽤 큰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이제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이자를 얼마 줄까요? 예, 상상만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8월 4일 지난주 목요일날 이 종목은 우리는 매수를 했던 겁니다. 아셨죠? 자, 불을 뺐고. 자, 그러고 나서, 예, 매도를 안 했더니 쭈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이쿠 그러죠. 자, 여러분들요,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딱 봐주면 아, 나 물렸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재무제표가, 즉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 자, 기본적 분석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장부라고 그랬죠. 장부. 얘는 이제 차트라고 그랬습니다. 차트와 장부가 혼연일체가 이루어지면요, 걱정할 거 없죠.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은 대주주 지분 20% 이상이 아니라 이하에다가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그리고 또 뭡니까? 부채 비율 많고 유불 적고 해당 사항 없고 NA. 그러고요, 여러분들 BPS 대비 이미 2배 이상 튀어 올라간 종목을 잡았으니까 어이쿠 하는 거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 야, 정적 갔다가 밑으로 쭉, 그죠? 여기서 변동성 한번 쳤죠? 윗꼬리, 아랫꼬리, 그리고 밑으로 쭉 밀려버리죠? 그러면요, 이쪽 부분은요, 예, 제가 쓰는 용어는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한 거죠? 예, 왜? 싸게 추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거죠. 자,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즉 3.5% 통과된 그 밑둥지 이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매수를 하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 사고, 200 사고, 여기서 300 샀으면 이때는요, 한 1000만 원 훅 들어가겠죠. 왜? 이 라인을, 예, 이탈해 버렸거든요. 즉 뭐냐? 이 0%로부터 이 자리, 즉 3.5%를, 예, 밀어버린 이 부분은요, 강력한 추가 매수, 추매라고 그러죠. 추가 매수 구간이 되겠죠. 걱정할 게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1, 2, 3 붕 떠버리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요, 노란색선 뭐라고 그랬어요? 0% 이 캔들로부터, 즉 3.5% 이것도 VI 발동입니다. 뭐라고요? 예, VI 발동. 자, 이거는 동적 VI가 되겠죠. 어떤 기준요? 예, 코스피, 예, 코스피 200 종목에 VI 발동이 발생하고요. 그 이후로 6%가 발생하면은 그거는요, 뭐라고 그랬죠? 코스피 200을 제한, 코스닥 및, 예, 일반 코스피 200을 제한, 예, 유가 일반 종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매수해서 매도를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냐? 7%가 되겠죠. 그리고 깔끔하게 이거는요, 예, 딱, 예, 게임 끝. 날짜는요, 지난주 목요일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예,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상단에 별들이 모아져 있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급락을 주더라. 거래량도 급락을 주고 주가도 급락을 주더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 이 방송을 8월 10일 수요일 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예. 자, 이 날도요, 여기 아래 보시면요,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8월 4일, 이 날도 8월 4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이 날도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가 시가로부터 0%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요 시가로부터 이 지점이죠. 그죠? 윗꼬리.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캔들이 원래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제가 색을 칠해볼게요. 이렇게 시작했던 거요. 이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이렇게 쭉, 예. 제가, 예. 좀, 그렇죠. 예.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거요. 예.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됐던 거요. 이렇게 됐다가요, 훅, 예, 윗꼬리를 달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통과될 때, 이 지점, 어떤 부분이, 이 지점, 예, 이 지점이 돌파될 때, 이 지점이 왔을 때, 이 지점이 돌파될 때,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화살표, 여기, 이 화살표, 이 지점이 발생하면, 녹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보시는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휴대폰 모바일이 아니라요. 예, 여러분들 PC로 매매하시다 보면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빠졌어요. 그럼 더 사겠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하겠죠. 예, 캔들이 이동할 때 추가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얘는 그죠? 여기서 일단은요. 예, 추가 매수해서 그대로 홀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기억하십시오. 녹색 저 노란색 선 기억하시고요. 녹색 선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죠. 그죠? 툭툭 떨어지죠. 여기 기준으로 그죠? 0%고요. 아셨죠? 이 시점으로부터 여기가 3.5, 여기가 7. 그래서 이렇게 그면요. 예, 똑같이 이 안에 7이 들어 있습니다. 7. 7이 들어 있어요. 7, 7, 7, 7. 이렇게 7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7%, 얘가 0%. 이걸 그죠? 3%, 3.5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요. 얘도 그냥 차트를 이제 들고 계셨겠죠. 그러고서 툭툭툭 치더니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10%, 즉 뭐로부터 시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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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가는요. 시작 가격, 시작 가격을 우리는 예, 시가라고 얘기하죠. 끝난 가격은 끝가라고 안 합니다. 유식하게 종가 이렇게 얘기하죠. 끝날 종자 얘기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요. VI 발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정적 변동성, 정적 VI 발동이 된 겁니다. 발동이라고 하지 말고요. 10%가 올라가면요. 2분간 거래 정지를 시켜놓죠. 그러고 단일가 매매로 하는데 이 주체가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개인들이 별로 안 붙었으면 야, 좀 더 올려봐 이러겠죠. 그죠? 근데 개인들이 막 따다다다 따라 붙으면요. 야, 거기다 차익 실현해 때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때려, 때려란 말은요. 때려, 때려, 때려란 말은요. 때려란 말은 그렇죠. 예,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겠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래 얻어맞고 저래 얻어맞는 거죠. 자, VI 발동 이후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밀었다가 쭉 올렸다가 이렇게 끝난 건데요.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들 보시는 별들에게 물어봐. 별. 즉, 여기서 매수하고 매수해서 여기 VI 발동 갈 때 바로 10% 갔을 때도 그대로 들고 있다가 2분이 지난 다음에 별이 뜨면 매도하고 나오시라는 거. 이 날은 8월 4일 날 목요일이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얘들아, 그렇죠? 기억하자. 그러고서 여기까지 얼마가 갔느냐. 얘도 7%. 7%. 7%. 1000만 원 샀으면 70만 원. 그래요. 2000만 원 샀으면 140.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끝. 자. 자, 또 이어갑니다. 예. 그 이후에 이 종목이 그 이후에 별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안 팔면 어떤 꼴이 나느냐?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하한가가 30%라고 생각하십니까? 30%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0%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10%. 더 올릴 건지 더 내릴 건지는요.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 내는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 놀아나지 마시고요. 예, 깔끔하게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불, 안정성 지표 BPS, PBR 그리고 뭐 본다고 그랬어요? 안정성 지표 뭐 보라고 하는 데서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됐거든. 빨리 도망 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고맙습니다. 예, 예. 잠 못 이루는 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LED조 성 소장 방송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8월 4일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방송입니다. 8월 4일 여기다 화살표 긋고요.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지난주 목요일 얘도 똑같습니다. 아침에요. 얘가 시작해서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이게 왜일까요? 삑삑삑삑 이건 팍. 예, 팍, 예. 자, 잠깐 봐요. 이 자리를 잡으세요. 이 자리 잡으세요. 여기다 봐요. 여러분들 이 정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선을 대시면요.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정 가운데. 이제 캔들에다가 HTS 이렇게 돼 있으면요. 가운데다, 정 가운데에다가 예, 마우스를 딱 대면요. 이 지금 노란색이 이렇게 가다가
탁 이렇게 걸리죠. 그죠? 이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만나는 그 자리,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3.5%가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요거 나오기 전에 예, 띵동 그러면서 매수 신호 발생하고 바로 주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바로 이어서 다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도 초과입니다. 즉 3.5%. 얘도 똑같죠.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윗골이 단 거죠. 그리고 이어서 쭉 치고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쪽 부분에도 이만큼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이 뜬 거죠. 별이 뜨면 즉 이렇게 됐던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퍼센트를 계산하면요. 10%가 되겠습니다. 10%.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고동색, 자, 여기다 쓸게요. 고동색 화살표는 늘 이야기하는 5월 밴드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월 밴드. 자,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별들이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팔지 않으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다음 종목 계속 이어서 갑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매도. 자, 이 날도 예,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8월 4일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요,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자, 시간상 보면 한 11시쯤 되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요, 열심히 그냥 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해서 매수했고요. 매수해서 꾹 이동을 하는데 쭉 이만큼까지 올라갔죠. 한 번에. 그죠? 한 방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요, 잠깐 사이에, 그래야 5분 이쪽 저쪽이에요. 자, 2분봉을 볼 것이냐 아니면 3분봉을 볼 것이냐, 그리고 별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매도를 하고요.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발생한 타점으로부터 별이 떴을 때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10%죠. 낚시도 이런 낚시가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지난주 목요일 날 발생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살표 고동색 나오고 주가는 이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LED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다음 종목은요. 이것도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작된 거고요. 이렇게 신호 나오고 이 가운데, 이쪽에서 보이시는 이 가운데, 이쪽 부분이 노란색인데요. 정확하게, 예, 여기서 신호 가서 매수를 했는데요. 정적 찍었다가 바로 내려오죠. 그죠? 내려와서 이 라인을 지지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게 소위 이제 어떤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변동성. 예,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죠. 괜찮아요. 흔들릴 거 없어요. 그냥 웃지요. 예, 딱 그대로 갖다 앉혀놓죠. 3.5에 지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내 바로 치고 올라가죠. 뭐가 떴습니까? 별이 떴습니다. 예, 간단하죠. 너 몇 퍼센트니? 그랬더니 7%야 그래요. 그러니까 내내 여기서 샀어요. 내내 여기서 샀거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갈 때 안 파는 거야. 너 또 떨어진다. 여기를 우리는 추가 매수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별이 뜨자 나는 예 없으면 간주하러 떠날 때는 말없이 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바로 5R밴드. 5R밴드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는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걸 5R밴드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8월 4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같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노란 색선 보이시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 움직이면서 일단 뭔가 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어요. 이거를 우리는 장대 양봉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가 지금 녹색, 여기도 녹색. 즉 3.5를 돌파해서 긴 장대 양봉인데 어디에 매도해? 이렇게 매도해. 여기 별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이 고동색 화살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요, 나는 무조건 매도하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10% 수익 나고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자, 고맙습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이 종목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같습니다. 물 뺄게요. 노란색 선이요, 바로 3.5 돌파되고요. 여기는요 7%고요. 여기는요 0%고요. 이 노란색 이 부분까지 올라와서 여기에 도달하면요, 바로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HTS에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 그러면 재무제표 장부를 보는데 1, 2, 3초 끝, 매수 끝,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쭉쭉 빠져요. 소장님 큰일 났어요. 나 물렸어요. 무엇이 물렸다는 거죠? 자, 뭐가 물렸다는 겁니다. 이내 툭툭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별이 뜨면 매도하시고요. 이 부분은 뭐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 얼마입니까? 7%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쭉 추가는 더, 주가는 좀 더 추가로 올라갔습니다만 이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예,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어서 좀 갑니다. 예, 지난주에 계속 했던 거 방송 갑니다. 자, 8월 4일 많이 했네요. 목요일 날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매수했단 말입니다. 바로 예, 1, 2 바로 끝입니다. 무려 몇 분 만에 4분 만에 4분, 예, 4분 매입니다. 4분. 자, 다시 한번요. 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바로 매수해서 정적 갔고요. 붕 떠서 팔았죠. 그죠? 퍼센트로 계산하면요. 오케이. 14%. 미안합니다. 예,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그리고 이후에 바로 캔들 하나 더 나오면서 고동색 5R밴드 나오면요. 저는 매도하고 그냥 없으면 간주하러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8월 4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것도 8월 4일이고요. 똑같습니다. 신호 나와. 자, 노란색 화살표. 이미 7% 화살표 나왔고요. 여기서 신호 나왔고 거래량 들어왔으면요. 그리고 주가 빠지더라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죠. 이 걱정할 거 없고요. 바로 이후에 주가 바로 VI 발동 예, 발동 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예, 장대양봉 나오면서 별들에게 물어봐. 예, 매도를 하겠죠. 퍼센트 계산해 볼까요? 간단하게 10% 수익 나고 끝난 겁니다. 이후에 얘도요. 10% 매도하고 바로 이런 모습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주가가 쭉, 예, 떨어질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주가가 고점 부근이 여기라고 치면요. 올라갈 때 이때쯤 나와야 툭 던져도 이때 팔리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고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매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LED2054입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 종목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8월 5일로 갔습니다. 8월 5일은 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I love you. 슝슝슝. 8월 5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종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3.5% 발생하고요. 매수했고요. 매수했어요. 매수 한 겁니다. 예. 거래량도 되게 크네. 막 300만 주. 이 캔들 하나에 막 300만 주. 와우! 예. 300만 주요. 막 캔들 하나에. 오케이, 좋아요. 자, 매수했어. 매수했어.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야. 어디서 매도하느냐? 여기서 매도입니다. 즉, 0%와 여기가 3.5%와 여기가 7%와 여기가 10%더라. 여기서 신호 나와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장부 보고 매수했고 그냥 뒀어. 그래서 별이 나왔어. 나는 매도했어. 너 얼마나 수익 났는데? 감사합니다. 땡큐. 7% 끝.
그래요. 예. 예. 100만 원 썼으면 7만 원이요. 어, 됐어.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고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어, 그래야 나오더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 첫 번째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 했건을 그 내용이죠. 그죠? 그렇죠? 전에 FRB 의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신호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 직접 보셨던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다음 종목 계속 이어갑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 날도요.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 되겠네요.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 얘도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일단 물 빼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요. 이 노란색 여기가 맥점이 되겠죠. 여기가 타점이라고 그래요. 타점. 예, 타점이라고 그러고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예, 방향을 알려주는 타점이 되겠습니다. 타점.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고요. 매도 타점은 어딜까요? 별이겠죠. 자, 타점이 나와서 샀는데요. 쭈루룩 미끄러 흘러내리고 거래량이 없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고서 바로 이내요. 다시 위치. 자, 이걸 꼴대 세운다고 그러죠. 예, 꼴대 세우고 바로 이내에 바로 캔들을 쭉 뻗어버리면서 바로 여기는 14% 근방에서 별이 떴죠. 그죠? 자, 녹색 화살표 1, 녹색 화살표 2, 그리고 이게 3 이후에 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과연 몇 퍼센트나 수익을 냈을까 계산했더니 여기도 7%더라. LED죠? 2054 여러분들 보시는 아,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이것도요. 예, 지난 금요일 8월 5일이 되겠고요. 8월 5일 시간상은 12시 10분 경이에요. 여기서도 예, 종목은 나왔습니다. 이 노란 색선이 가운데 파고들은 이 모습 보이죠? 요 모습. 여기가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 괜찮아. 매수 포인트. 사세요. 팔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 VI 발동 나오고요. 그리고 별들에게 물어봐. 확인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퍼센트 7%예요.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어갑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 종목도요. 똑같이 8월 여기 여기서 보실게요. 얘는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왔느냐? 자, 월요일입니다. 어제 그저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어요. 월요일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노란색 선 이 발생하면 이 부분이 매수 타점, 매수 포인트 매수했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VI 발동 예, 진행됐죠? 고맙습니다. 예. 물 뺐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 보이시죠? 예, 월요일입니다. 8일, 그리고, 예, 매수했어요, 여기서. 얘는 그냥 홀딩. 여기서 매도해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눌림 한번 주고요. 별이 발생하고, 여기까지 퍼센트는요, 깔끔하게 7% 치고 나오고, 1, 2 치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차 고점 부분에서 바로 이 고동색 OR밴드 나오면요. 이건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LED조 2054 실세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날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8일 저쪽입니다. 밑에 하단에 이번 주, 예, 저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오늘이 10일이고 어제 그저께 8일 봅니다. 자,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나왔어요. 자, 매수 신호 나왔어요. 자, 물 줘요. 자, 물 뺐어요. 예, 물 줘요. 물 뺐어요. 자,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0% 시가로부터 0.57 여기가 캔들 바로 3714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이 신호가 나오면 매수해버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예 VI 발동 즉 10% 1, 2 올라가면서 별이 발생하면 별들에게 물어봐 뭐를 매도를 그러고 매도를 했습니다. 자, 7%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도한 이후에 주가 좀 더 올라가서요. 이렇게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 여기서 손을 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LED죠 2054 성명석 소장입니다. 저는 이델리온 전문가고요.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날짜 보겠습니다. 8월 8일 똑같습니다. 월요일 똑같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물 뺐습니다. 이 자리 노란색 부분.
발생하고 매수하고요. 바로 음봉 내렸다가 바로 말아 올리면서 망청으로 만드는 이 지점을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계속 여기서 지금 VI 발동 발생하고 이때 별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를 취했겠죠. 여기가 퍼센트가 몇이냐? 7%가 되겠습니다.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 매도 비행기 타고 나서 우회 지점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 부분에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매도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4%가 되겠죠. 이후에 그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런 일이 분봉해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도 8월 8일 월요일 이후에 이렇게 발생했고요. 이 종목 이후에 이것 좀 보세요. 여기는 8월 9일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쟤를 매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8월 9일은요. 어제입니다. 어제. 이날도 열심히 하고 어제 봅시다. 여기 어제. 매수했어요. 얘는 어제입니다. 어제 그제도 하고 오, 또 나왔네. 그러면 매수하고 그냥 들고 있어. 0에서 여기가 14%야. 여기가 10%고 알았죠? 그래요. 그러더니 바로 고동색 화살표와 별이 같이 중복으로 떼어버리면 매도하는 거죠. 그죠? 퍼센트는 깔끔하게 7%.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데일리 TV 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성서장의 방송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시간 끝나는 데까지 갑니다. 자, 어제입니다. 8월 9일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 매수 신호 나왔고요. 그리고 매도했겠죠. 자, 이렇게 좀 주가 떨어지죠. 예, 전체적인 화면을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신호 나오고 저 자리를 잘 체크하셨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자, 또 한 종목을 볼까요? 자, 얘도 지금 화살표 이 지점에 지금 매수를 해서요. 흐르적 거립니까? 추가 매수를 이어가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별 나오면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매도를 치겠죠. 그죠? 예,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종목 또 다른 종목 하나 보면요. 이 종목도 여기서 매수 신호 줬고요. 바로 VI 발동 친 다음에 이렇게 별 나오면요. 매도하시면 되고요. 깔끔하게 7%를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시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자, 8월 9일 어제 이어갑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조용하다가 이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매수 신호 나왔고 매수를 했겠죠.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냐? 자, 일단 VI 발동 찍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7% 정확하게 수익 실현했고요. 그 이후에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자,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이 자리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8월 9일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매수 위치 발생됐고요. 매수해서 홀딩하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와 같은 신호 나오면서 매도했을 때 퍼센트는 바로 7%였습니다. 저쪽 하단에 지금 8월 9일 보이십니다. 8월 9일 이날은요. 이날은 어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그리고요. 예, 고점 부근에서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들고 계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바쁘게 제가요, 숨을 몰아쉬면서 여기까지 지금, 예, 달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방송 시간이 다 됐고요. 저는 또,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많은 자료 준비해서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